오늘은 이난희의 주력 종목이죠. 이델리 온의 대표 전문가 이난희 전문가를 연결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반갑습니다. 네, 종목을 보시는 뷰가 변화되셨을지, 오늘 장은 또 어떤 종목을 주목하실지 특징주 공개해 주시죠. 네, 감사합니다. 수익을 잘 내려면은 뭐가 필요하느냐면은 이제 수익이 잘 난다라는 거는 결국 파동이 길어진다는 건데, 그러기 위해서는 좀 작전도 있어야 되고, 그죠? 그리고 또 전략도 있어야 되고, 또 지혜도 필요합니다. 제가 지난주에 드렸던 종목은 지금 현재 좀 전략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. 지난주 이 시장의 특징을 보면 상한가는 많이 나오죠. 그죠? 상한가는 많이 나오는 데 비해서 이렇게 특징적으로 주도주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종목들은 없죠. 그죠? 그러나 지금 보면은 코로나와 관련해서 뭐 진단 키트라든지 뭐 진단 생맥이라든지 뭐 대표적으로 유유제약이라든지 그죠? 또 그리고 또 지난주 금요일 보면 뭐 휴원스라든지 휴원스 글로벌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 또 하나의 특징으로 보면은 지금 시장은 약간 성냥불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. 그죠? 살짝 베이기만 하면은 상한가를 치는 뭐 출산율 그 우리나라가 아닌 뭐 중국의 어떤 출산율과 관련돼 있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죠? 중국은 한자녀인데 근데 이제 여러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뭐 아가방이 뭐 상한가를 친다든지 뭐 제로투세븐이 뭐 같이 간다든지 뭐 이런 어떤 시장의 특징이 되었습니다. 그와 같이 이렇게 본다면은 이 재료라는 것이 결국 뭐냐면은 이 테마와 연결을 되면서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원동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제가 이제 물론 뭐 이 그 차트를 보시면 지금 뭐 뉴질랩 파마 같은 경우 이 기술적으로 보면은 바닥에서 이렇게 이제 상승을 하기 위한 어떤 고개를 들고 있는데 사실 뉴질랩 같은 경우는 사명을 바꿨죠. 그죠? 뉴질랩 파마로. 그죠? 결국 이 사명을 바꾸면서 바이오 산업에 좀 집중적으로 뭐 투자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기업의 마인드가 좀 실려 있고 또 보면은 비세포성 폐암 치료제 그죠? 이 부분이 다음 달 그 임상 시험 계획서가 제출이 됩니다. 이 폐암이라는 것은 조기에 예방 조기에 발견하지 않으면은 그죠? 발견됐을 당시에는 상당히 그 치유가 힘든 이런 부분인데 이와 관련돼 있는 이런 재료들이 지금 살아 있기 때문에 이 재료가 부각이 됐을 때 가는 종목이 있고 재료를 안고 상승하는 종목이 있거든요. 이 재료가 부각된다라는 것은 그의 어떤 내재 가치가 나오는 것.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뭐 매출이 증가했다든지 그죠? 이런 어떤 대형주들은 그 재료를 안고 점진적인 상승을 간다면은.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종목들은 그 어떤 뭡니까 내재 가치라기보다는 그와 관련돼 있는 어떤 재료에 의해서 주가가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다가 그 재료가 부각되는가 동시에 어떻게 되느냐면은 뭡니까 수명을 다하는 이런 어떤 형태들이 많단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재료에 대한 의미를 잘 파악하시고 무턱대고 그리고 푹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하시기에 지금 보면은 기술적으로 좀 뭡니까 밑에 깔려 있고 그죠. 그리고 또 보면은 재료 가치도 아직 부각되지 않은 그런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한 종목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. 얘는 지금 그 백신 관련한 그죠. 사실 이 회사가 세운 메디칼 같은 경우는 주사기를 만드는 회사는 아닙니다. 그러니까 수익료 그 링겔 주사의 바늘을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지금 보면은 주사기 관련한 불량 주사기가 나오면서 하나의 어떤 시너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즉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될 수 있는 이런 어떤 구조의 시스템이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이 보면은 나오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뭡니까? 어떤 원리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무턱대고 탁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.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수익을 낼 때는 뭡니까? 전략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잘 감안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. 그래서 수익을 내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? 종목 선정이죠. 종목 선정이 잘 되었을 때 그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파동 길이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어떤 파동을 진행하는지를 잘 살펴보시면서 이번 주에도 대박이 나는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합니다.
네,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의견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오늘 네. 이난희의 주력 종목 살펴봤습니다.